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의사가 들려주는 리얼 스토리 그첫 번째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저희 채널 안에서 항상 건강 상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의사들의 경험담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코너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혼 상태에서 6개월 만에 깨어난 환자 첫 마디에 모두가 경악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요. 출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황소자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경험한 의사는요. 마취과 의사인데요. 마취과 전문의인데 지금은 전문의가 됐고 그 당시에는 전공의 시절, 그러니까 레지던트 시절에 썼던 경험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바로 닥터 로비입니다. 응급실에서 밤 10시쯤에 아주아주 아주 요란한 그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 환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응급 대원들이 아주 그냥 급하게 환자를 침대에 싣고서 뛰어 들어오는데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심한 중환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머리와 얼굴 부위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팔다리에서도 굉장히 심한 골절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환자죠. 이렇게 심하게 다친 이 환자는 바로 중년의 여성이었고요. 응급대원들이 뛰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층에서 뛰어내린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따라 들어왔는데 남편도 그렇게 똑같이 8층에서 환자가 뛰어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다친 이 환자 때문에 모든 의료진이 이 환자에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요, 그 환자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8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얼굴도 심하게 다치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고요. 그것을 본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과 의사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공호흡을 통해서 환자의 그 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들을 진행하고 수술방으로 옮겨졌죠. 그때 수술방에서 이 환자의 마취를 맡은 의사가 바로 닥터 로비였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했던 의사들은 신경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일반외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 다음에 심혈관계 전문의, 그리고 치과 선생님까지 참여했습니다. 거기다 마취과에 있는 의사들도 함께 참여해서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보통 긴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수술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자그마치 24시간 이상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로 길게 수술을 하게 되면요, 아시다시피 이 환자가 수술을 끝나고 나서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취해서 깨어날 수 있을까를 걱정하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 환자의 수술은 24시간 이상 지속이 됐고 결국 수술이 끝나고 당연히 혼 상태는 그대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숨만 영명한 상태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때 한 2주까지도 이 닥터 로브는 이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닥터 로브는요, 이 환자를 떠나서 다른 부서로 옮겨지면서 그 환자를 보지 않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환자를 잊고 지냈다고 하죠. 한두달 정도 지난 다음에 우연히 닥터 로브가 자기가 처방했던 환자들을 다시 한번 보다가 아직도 이 환자가 두달 동안 살아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을 가본 거죠. 가봤더니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혼 상태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때도 계속해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그 환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닥터 로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닥터 로브는요, 이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이 환자, 죽겠다고 뛰어내린 이 환자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이 닥터 로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환자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조금 조금씩 환자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을 뜨기 시작했고 드디어 의식이 회복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목에 끼고 있던 호흡기를 깨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거의 반년 정도 누워 있은 다음에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때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기뻐했고요. 이 환자분도 호흡기를 떼는 순간에 말을 할수 있게 됐죠. 그리고 나서 첫 한마디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8층에서 남편이 나를 밀었어요.
8층에서 남편이 나를 밀었어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료진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만에 그 남편은 구속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닥터 롭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본인이 그 환자가 자살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바로 오해로 인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사실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의사와 환자 관계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단하거나 또 판단하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항상 깊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